최근 예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세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광수, 김희철, 이상민 씨인데요. 그야말로 예능 대세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 남자 관련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예능에서는 독특한 캐릭터로 웃음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진지한 열연으로 감동을 주어왔던 배우 이광수. 그야말로 타고난 예능감으로 신예능신으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10월 빛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꼽히며 수상의 기쁨을 안기도 했었죠. 저를 위해 써주시는 스태프분들 위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잘했나 생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계리형 그동안 수고했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닝맨의 활약에 이어 이번에는 예능국에서 제작하는 KBS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로 제대로 코믹 연기에 도전.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인데요. 촬영 전에 감독님이 노출이 조금 있을 거라고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상체 노출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하체 노출을 반전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가 준비라면 준비했었던 것들이 아닌가, 와, 예, 생각합니다. 몸을 준비하셨군요. 몸이라기보다는 하체, 실안, 말근육? 뭐, 예, 말씀드린 그런데, 예. 육신을 준비, 의식을, 예. 예. 과장된 표정과 행동까지 모든 게 코믹한 웹툰 속 캐릭터를 맡은 이광수. 그동안 보여준 연기력과 예능 속에서의 재치나 순발력이 더해져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표현됐을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이광수의 코믹 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예능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우주대스타 김희철. 데뷔 때부터 남다른 캐릭터로 화제를 모았던 그가 JTBC 아는 형님에서 종횡무진 맹활약 중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어우, 저 녀석 똘똘하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는데, 사실 저하고 잔머리죠. 특유의 잔머리는 물론 넓은 인맥과 넘치는 끼와 입담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우주대스타라는 수식어를 다시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은 곧두 개의 새로운 예능에도 출격하는데요. 먼저 채널A 신규 음악 예능 마법 같은 선곡쇼 싱데렐라에서 이수근, 강성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또 JTBC 팬텀싱어를 통해 전현무와 함께 최고의 남성 4중창 그룹을 선발할 예정. 그런가 하면 열린 코미디 TV의 예능 프로그램 움빨레이스를 통해 이특과 함께 예능 대세의 면모를 이어갈 이상민. 이특이 새롭게 시작한 야외 버라이어티만큼 우리 특이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더욱 힘들게 특이를 좀 고생시키겠습니다. 네. 움빨레이스는 보드게임과 여행을 접목한 인생게임으로 1박 2일간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는 기상천외한 복불복 로드 버라이어티.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의 매력에 대해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 이게 나의 매력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능에서 특유의 애환과 웃긴 상황을 적절히 연출하면서 대중의 감정을 자극, 특히 모든 걸 내려놓는 솔직함이 큰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예능 대세 이상민의 새로운 야심작, 1박 2일간 치열한 레이스를 펼칠 코미디 TV 새 예능 프로그램 움빨레이스. 오는 17일 오후 8시 첫 방송됩니다.